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것저것 여러 개 바르는 것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화장을 하면 화장품 자체에도 자외선 차단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많아서 괜찮지만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외선 차단도 잘 되지가 않으실 거예요.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도 따로 선크림을 매일매일 바르거나 하지 않아서 이것저것 바르기 귀찮아하는데 요런 남자친구를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제품입니다. 요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미프의 비타맥스 UV 에센스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SPF 50+, PA++++++인 선 에센스 제품인데 요게 에센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 특유의 끈적거림이나 번들거림이 없고 토너크림이나 비비크림 등의 메이크업 전후로 사용을 하더라도 밀리거나 들뜸이 없는 제품이라고 해요. 요게 특허 기술로 만들어낸 신개념 선 에센스 제품으로 스킨케어를 하듯이 편하게 발라주시기만 하면 되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제품은 자외선 차단뿐만이 아니라 멀티비타민 컴플렉스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베타카로틴의 성분이 항산화 기능으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를 해서 색소 침착을 방지를 하고 개선을 해준다고 해요. 여기에 비타민 B 성분이 피부에 생기와 에너지를 부여해서 맑고 투명한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자외선 차단에 더해서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까지도 들어간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쿠아 세라마이드로 피부 수분 보호막을 형성을 해서 민감성 및 건성 피부에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 피부 속의 수분이 외부로 증발을 하는 것을 억제를 시켜주면서 건조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향료와 미등록 성분을 제외하고는 전 성분이 EWG 그린 등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더라고요. 그럼 이거 한번 직접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은 외출을 하실 때 세안을 해주시고 난 뒤에 크림의 전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또 케이스도 정말 고급진 케이스로 되어 있고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건 이제 2-3회 정도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고 해요. 요게 두세 번 펌핑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약 3달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분량이라서 대용량 에센스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제형을 보여드리면 요렇게 약간 젤 같은 느낌? 로션에 가까운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또 이렇게 문질러주면 젤 같은 느낌은 없어지고 이렇게 수분이 터지는 워터드롭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발랐을 때 부드러운 발림성이 특징인 아쿠아 리치 에센스 타입의 제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고는 생각도 못할 만큼 백탁 현상도 없고 이렇게 부드럽게 에센스 바르는 것처럼 발라줄 수가 있어서 남성분들께서는 정말 끈적이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에센스 하나만 발라주면 자외선 차단제의 피부 관리까지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정말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요건 이제 남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처럼 끈적끈적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미프의 비타맥스 UV 에센스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미프의 비타맥스 UV 에센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